여기 말고도 이력서 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그치, 40 중반인데 경력이 없는 굴삭기 기사를 누가 가리키면서 그거를 쓰겠습니까? 지금 굴삭기 기사를 뽑는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모자 벗은 것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에 굴삭기 포크레인 면허증을 땄어요. 그걸 따고 지금 올해 첫 스타트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굴삭기 운전원을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이렇게 제가 모자 쓰고 가야 되는 건데 면접은 또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린스를 했어.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해가지고 지금 머릿결이 직모야 완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하다가 아까 오는데 이제 고양이가 차 앞으로 휙 지나가고 전방에서 막 포터 1톤 포터가 도로 연석에 뒷바퀴가 걸려가지고 막 바퀴가 헛돌고 있더라고. 연기까지 쫙 나는데 평상시에 대단히 보기 드문 두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아 오늘 면접이 쉽지 않겠다. 네. 왜냐면 또 나이가 제가 올해로 또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뽑는 쪽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면접 보는 영상은 찍지 못하겠지만 일단 뭐 음성으로라도 뭐 녹음을 한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찍어볼게요. 그럼 뿅. 아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아 떨린다 떨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일은 안 해보셨구나. 네. 아, 예, 이제, 이제 막 따신 거. 따가지고. 원래 재주꾼이시고. 이제 2주 한 지 한 9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 예. 그러니까 따기 전까지. 예. 이런 일이나 아예 굴삭기 쪽은. 친한 형님이 뭐 조수를 좀 하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따라다니다가. 예, 자격증은 따라하고. 운전을 해봤어요? 예, 예, 해봤습니다, 예. 공투, 잠깐. 공투 작은 거? 예, 공투나 미니랑 해서. 그 경력이 아예. 예, 예, 신입입니다. 아니. 예. 아, 그 전 회사 일하고 그런 거야? 예, 아예 없어서. 아, 그거는 제가 일부러 지웠는데 조형물 관련된 디자인 설계 일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아, 네. 이제 9년 전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민박집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연봉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신입이니까 그럼 3천 적어놨거든요? 예, 뭐 적어놓으신 건 제가 봤습니다. 그 회사 뭐 또 내규가 있으시니까 그거는 내규에 따른 걸로 뭐 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무 조건은 예, 예. 8시 출근 예. 17시 퇴근이고 예, 예. 토요일은 격주 네네 그 공수라도 타봤으니까 작동법은 다 아시겠네요? 아 예, 예. 작동법이요. 주유비 또 별도로 5만 원 지원해드리고 식비 그러니까 저희 점심은 여기서 다 아, 예. 회사 돈으로 불러서 아, 예. 두 개는 예, 지원되고 추석 설 상여는 일단 제외. 아 예. 폐기물 회사고 예. 여기 폐기물 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고요. 예. 혹시 예, 근무 가능하신 일은 아무 때나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 긍정적으로. 예, 없습니다. 아, 면접이 끝났습니다. 예, 지원자는 3명. 3대1이죠. 네, 연령대를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고졸 예정이 한 명, 고졸이 한 명,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령대가 낮아가지고 아무래도 느낌상 조금 힘들지 않나. 연봉은 3천만원. 추석, 설 연휴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고 채용 공고란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격주, 토요일 근무,
그런 게 또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미리 좀 얘기를 올려놔야 되지 않았나 뭐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뭐 면접 뭐 46세 진짜 뭐 한 몇십 년 만에 면접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제가 민박집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잘 되리란 법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민박집이나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 제 주변의 상황들만 봐도 녹록치 않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좀 익숙해졌다고 할까? 나라마다 이제 막혔던 하늘길을 다 뚫고 이제 뭐 관광객을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숙박업이나 요식업, 자영업 이쪽이 상당히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이 굴삭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중년의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 어무참조 바라면서 아, 오늘은 대단히 현실적인 실상을 찍어봤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여기 말고도 이력서 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그치 40 중반인데 경력이 없는 굴삭기 기사를 누가 가리키면서 그거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벌써 시작됐어. 노후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뿅. 하, 날씨는 좋아 항상.